잠언서 3장 오늘 13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어떤 자예요? 이 세상에 그 이전으로도 이후로도 이와 같은 자가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이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글을 썼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겠어요. 지혜와 명철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즉, 솔로몬이 그 지혜와 명철을 받아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를 그는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을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였어요. 근데 그가 지혜를 구하고 얻고 보니까 이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모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그가 경험했다는 거. 이 똑같은 얘기가 욥기에도 나옵니다. 이 지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뭐예요? 금, 은, 보물.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값지다고 생각하는 정금보다도 더 낫고 은보다도 더 낫고 세상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더 나은 이유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음으로 금은 보화가 그에게 찾아왔고 지혜를 얻음으로 명예가 찾아왔고 지혜를 얻음으로 권세가 찾아와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고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고 그는 그 지혜로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금과 은으로 도배를 할 만큼 부귀를 누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첫 번째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육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걸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사모해요. 뭔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다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혜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지혜가 필요한데 15절 말씀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라고 말했어요. 진주도 보석 중에 하나인데 이것보다도 귀하다. 이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45절로부터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비유였어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꾼이 그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값진 진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진주는 끊임없는 자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노력 속에서 나오는 게 진주인 거예요. 우리의 불순물을 끊임없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값진 진주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아, 이 지혜가 도대체 뭐냐? 그냥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지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혜는 진주로 표현됐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지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부터 말씀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계획하셨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서 구약의 모세오경과 같은 기록된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지혜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고 그것이 바로 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이 복음이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구나. 이 지혜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더라는 얘기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의 일생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들여서 샀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나를 전부를 드리는 것이 가장 값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하였는데 그 지혜가 우리 안에 통째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보내주신 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지혜가 통째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가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육의 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내 안에 모시는 심령의 할례받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는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니까 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지혜가 되어졌을 때 그 지혜가 나를 당연히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만들어준다. 당연히 죄와 사망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나는 사는 자이니라. 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는 죄와 사망과 관계가 없느니라 선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사망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생명과 상관이 있어. 나는 성령님과만 상관이 있어. 그래서 나는 생명으로 사는 자야 돼. 나는 성령으로 사는 자야 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흔드는 게 있다. 나는 못 박노라. 왜? 내가 가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 땅의 것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장수와 부귀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오면은 장수와 부귀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장수와 부귀인데 부귀를 가지고 그 부귀를 오래 누리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의 육체의 욕심이거든. 그런데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대요. 주님의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이에요? 능력의 오른손이에요. 이 능력은 뭐를 쳐서 부셨어요? 사망 권세를 쳐서 부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지혜가 그 오른손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쳐 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육체에 오래 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사는 내가 되게 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의 기한을 넉넉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왼손은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손으로 십자가를 부셨지만 왼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셔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생명의 능력이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시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끔, 생명이 내 생각을 주관하게, 생명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끔, 생명이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면서 그 지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면서 내가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고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이가 성령님.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서 나를 끊임없이 살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건 성령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무슨 부귀? 예수님 안에는 골로새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귀가 내 안에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심령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지혜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만족감, 완전한 만족감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심령이 물든 동산이 되어서 희락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 어떤 부귀를 원하냐 이거죠. 세상의 육체의 부귀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부귀, 천국의 부귀를 우리 심령 속에서 누리게 하여지고 거기에 더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나머지 것, 이 땅의 육체에 필요한 건 다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의 19절에서 20절에 주님은 내가 생명과 또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나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장수가 되어지는 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생명이 되고 장수가 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길이니까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의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의 길이 즐거운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평강의 길인가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면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 바로 생명이 나타나고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생명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열매가 실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니까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잘못 생각해서 뭔가 나를 죽이려고 애쓰는 고난을 그냥 짊어지고 뭔가 애써야 하는 길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 나아가니까
힘들어서 아이고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가지고 다 그만두는 일이에요. 여기에 다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짊어지게 하는 멍에는 가볍다 그랬거든. 주님이 주신 멍에를 가볍다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였다는 거죠? 십자가 길을 간다고 고행하는데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 못 받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 길이 쉽다는 거예요. 즐겁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을 붙잡으면 이 십자가 길과 부딪혀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그냥 뭐 박아버리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리고 생명만 붙잡으면, 지혜 말씀만 붙잡으면 순간에, 이거 경험하신 분은 아세요. 순간에 평강이 와요. 한참 있다 오는 게 아니라 찰나에, 아주 그것을 못 받고 선포해버린 그 순간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뭔가 무거운 짐이 탁 벗겨진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혜를 붙잡으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길이 즐겁고 그 길이 다 평안이라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18절을 보니 생명나무라. 그래서 지혜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는 자는 복되다는데, 이 계시록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강가에 심겨진 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늘 그 하나님과 및 보좌로부터 흘러낸 주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은 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에 심겨져서 생명나무가 되어지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여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자기도 생명나무가 되어지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 천국에 들어가야만 먹을 수가 있거든.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바로 이 옷이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의 복음에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빤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심령. 바로 십자가의 죄에 대한 거는 못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빠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옷을 빨아서 다시 그 피로 희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만이 그 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회개된 심령만이 그 문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들어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니,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지혜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지혜의 말씀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내가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는 그대로 있고, 그래 십자가에서 이루셨대 하고 나는 십자가 길을 가지 않고 죄의 사람을 못 박지 않으면 결단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십자가에 죽은 자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거예요. 육체의 모든 생각을 못 박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에 그 과실을 먹고 나도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22장 19절 같이 보시겠어요?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가 두루마리에 기록됐대요.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이 됐어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모든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재버리는 자는 생명나무를 재버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놓은 생명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상에 참여함에서부터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복음이라고 막 일사천리로 뭐 매끄럽게 아주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니면 기가 막힌 지식을 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졌으면 그것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19절로부터 22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모든 창조를 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뭐가 하셨어요? 말씀이 하셨죠. 모든 말씀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이 모든 걸 하시고 하나님의 명철이 하늘의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 지식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다에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이 지팡이가 바다를 갈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갈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갈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를 갈랐어요? 사단의 지혜를 깨트렸거든요. 지혜는 어디서 와요? 머리에서 와요. 홍해를 갈른 어떤 그 한 사건, 바다를 갈른 한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용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시편에 기록된 것은 곧 사단의 지혜를 깨트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단의 지혜를 어디서 깨트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깨트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민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역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 자,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 13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여지게 하시고 이슬이 내려와서 땅에 덮여서 그들이 그것을 마른 다음에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이것을 거두어서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것.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것이 바로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우리의 먹을 떡인 살이요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가 마실 참된 음료라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시고 지혜가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신 것은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모든 걸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도 지혜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지혜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완전한 지혜예요.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였다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이 필요 없을 것이라 둘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지혜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지혜가 완전한 근신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근신하시고 죽으신 거. 이거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 완전한 지혜를 받았다면 나도 완전한 근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겸손의 사람 십자가에 내가 없어지고
육체의 생각이 없어지고 육체의 지혜가 없어지고 육체의 명철, 육체의 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이 나의 지식이요. 나의 명철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율법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는데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데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아야 될 건 너무나 기정사실 아니냐 이거죠. 그리하면 22절에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 말씀이 항상 나를 인도하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 장식이 뭐예요? 보석을 두른 화려함 영화죠 영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하면 육체도 강건해지게 되어진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길이 평안히 행하고 그 발이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에 길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또 누워서 잠을 잘 때에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 누워서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오면 그냥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는 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주님의 지혜 말씀으로 내가 삶으로 이제는 두렵지 않도다. 내가 누워서 잘 때 잠이 꿀잠이 되어지는 것. 갑작스런 두려움이 찾아와도 아이고 어떡하지? 할 필요가 없고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나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26절 대저 주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왜? 내 발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의 보호하심을 늘 받습니다. 무엇이 보호해요? 말씀이. 이 말씀이 지혜예요. 이 말씀이 내게 지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명철이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요. 그 모든 지혜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입술의 말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면 솔로몬에게 임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요. 솔로몬에게 임한 장수와 부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오직 즐거움만 있고 평안만 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내 생각을 택하시겠어요?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또 이기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생명의 길, 단 하나의 구원의 길, 장수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길,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따는 자는 어디에? 그 십자가의 말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 실과를 따먹고 매일매일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사망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더라. 우리는 매일의 삶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쏘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죽이는 그 능력이 있지만 사망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은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다. 우리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의 영아 떠나가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절망이 찾아오면 절망의 영아 떠나가 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나의 승리자이신 늘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늘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늘 입맞추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나무이시며 우리의 참 지혜이시며 명철이시며 가장 귀한 값진 진주가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 던져서 이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세상의 육으로 얻어지고 육으로 뭔가 채워주려고 하는 육적인 소욕들을 다 못 받게 하옵시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옵시고 지혜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옷을 빨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미 보좌로부터 주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주신 생명의 말씀만 받아 먹고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말씀에 순종되어진 생명나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심으로 생명나무가 되어지셨고 우리에게 생명강이 되어지셨습니다. 이 말씀만을 먹고 이 말씀만으로 이기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늘 듣고 늘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이기고 이기는 자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삶의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로 나타나는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감사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